자, 이제 몇 번 해? 몇 번 할까, 얘들아? 근데 수능 때도 뭐 난이도 비슷하겠지만 무조건 쉬울 거란 생각 하지 마. 네. 이 정도보다 조금 어렵게 공부하면 잘 보겠지, 그지? 자, 몇 번 할까? 26번 볼게요. 4점짜리 26번 보도록 할게요. 왜요? 25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반에서는 얘기를 안 했나 본데 딴 반에서는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전날. 그쵸? 어? 그치? 선생님이 실내 구간 그냥 외우기만 해도 맞출 거니까 공식이라도 외우고 들어가면 하나라도 맞춘다. 당연히 실내 구간은 나온다 생각하고 시험 봤어야지. 공식 몰라서 틀리면 이게 말이 되니 이게? 응? 그래서 실내 구간 모평균의 실내 구간 표본 평균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 분의 표준 편차보다 크거나 같고 표본 평균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 분의 표준 편차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b에서 a를 빼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해서 2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럼 k는 뭐냐? 자, 신뢰도다. 신뢰도가 몇 퍼센트야? 95%면 1.96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K는 1.96. 몇 개를 추출했느냐? 여기 보시면은 64명을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을 이용했다. N은 루트 64. 자,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나왔고, 그죠? 얘가 얼마라고요? 당연히 시그마 끝났죠. 그쵸? 8이니까요. 8이니까 2, 4, 8. 4, 4, 16, 4, 9, 36. 0.49에 10 곱해야 4.9죠? 뭐, 이렇게,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외우기만 해도 맞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선생님이 전날에, 실내 구간이나 한번 꼭 외우고 들어가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네. 근데 C불 틀렸어요. 와, 그냥 돌아버리는 거죠. 그쵸? 예. 집중하셔가지고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6번. 얘는, 자, 여러분. 2차가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럼 뭐 인수분해를 하던 두 분의 합과곱을 이용하던 하는데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뭐가 되냐고. 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N에 N-1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두 군이 N과 N-1이에요. N과 뭐요? N-1 아니에요? 뭐 바꿔서 써도 돼요. 자,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루트 N-1분의 1이고요. 유리하면 뭐 돼요? 자, 유리하면 얘가 됩니다. 여기다 1부터 몇 가지를 해요? 81까지. 뭐 부분분수든 뭐 이런 소고의 형태, 그죠?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틀리시면 안 되고 1부터 넣으면 루트 1 마이너스 0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80 이렇게 해서 속어 1부터 2도 없어지고 3도 없어지고 해서 몇 가지? 80까지 없어지겠죠?
자, 앞에 뒤에 있는 게 나왔으니까 앞에가 남을 거고. 그래서 9가 되겠죠. 그래서 26번 같은 거는 정말 반드시 맞춰야 되죠. 예, 이런 걸 못 맞추면요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음 27번 갑니다. 다시 또 뭐 기초반 얘기를 좀 하진 하는데, 그죠? 요런 거 맞추려고 제가 기초반에서 이 문제를 많이 했어요. 예,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길 바랬는데, 자, 만나도록 갔다고 놓으시고요. 왜 이렇게 웃어? 누가 보면 방청객 동원한 줄 알겠어. 어? 준호 뭐 하는 거야? 아, 좀 너 시켰잖아, 좀. 나 이런 거 싫어해! 준호야! 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 이런 거! 자, 그래도 주영아, 오빠인데 그렇게 막 비웃으면 안 되지? 어? 오빠인데 그렇게 비웃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술도 먹을 수 있는 오빠야? 어제도 한잔했는데 오늘도 한잔하게 만들면 안 돼? 가뜩이나 요즘 힘들어서 지금 술만 땡기는데. 어? 자, 갔다고 놓으시면 돼요. 만난다, 만나도록 갔다. 갔다. 응? 뭐야? K 두라고 했지, 방정식에서. K 따로 두고 해라. 이항하면 없어져. 이거잖아요. 아, 이걸 얼마나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미분에서 이 그래프만 그리면 끝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문제 아닙니까? 기본 문제. 그래서 틀리신 분들은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미분하면요. 3x제곱, 마이너스 6x, 0 되는 거 찾아야죠. 3x에 x-2가 0. 아래로 블록이고요. 0과 2요. 뿔마뿔 증감증. 몇 콤마? 2콤마. 아, 0콤마. 여기 몇 콤마? 2콤마. 0 넣어봐. 2 넣어봐. 아, 2 좀 넣어줘.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근이 몇 개라고요?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만 만난대. 그럼 어디 있어야 돼? K가 몇이면 돼? 마이너스 3이면 두 점에서 만나죠? 자, 또 몇이도? 몇도 돼? 마이너스 7도 되죠. 그럼 이제 두 점에서 만나니까 K값의 곱 몇이에요? 끝. 와, 엄청 쉬워. 그지, 유아야? 너무 쉽지? 자,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였고,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솔직히. 그죠? 3차 함수 미분해서, 미분 함수 보고, 증감표 봐서, fx 그린 다음에, ky 실근이 두 개다. 그거 뭐 접하는 거죠, 뭐. 이 정도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28번. 지수로그 파트인데요. 지수로그 파트. 뭐 1번 문제가 지수였지만, 그죠?
로그는 뺄셈 뭡니까? 나누기죠. 자, 로그 나누기 B예요. 따라서 C가 뭐죠? 2A 플러스 B 분의 2AB. 그죠? 얘는 A라고 해볼게요.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딱 보시면 C가 얘거든요? 얘네들 곱한 거랑 더한 거 나오잖아? 그럼 뭐 약분이 될 수가 있었을 거야. 만약에 무슨 수라면? 역수라면. 그래서 얘는 역수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문제가 되게 수월해져. 어떻게 해주면 이렇게? 역수 취해주면. 2AB 분해고요. 2A 플러스 B고, 약분해주면 C분의 1이 뭐 돼요? B분의 1 플러스 뭐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면 문제가 얼마나 쉬워지냐면, 봐봐. 3이 뭐야, 얘들아? 3은 이렇게 되잖아. 얘가 1제곱이니까 여기다가 a분의 1 곱하고 a분의 1 곱하면 이렇게 되고, b분의 1 곱하고 b분의 1 곱해봐. 5는 또 c분의 1, c분의 1 해줘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 둘을, 얘는 2a? 2a는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 2분의 1 해주면 돼. 2분의 1. 2분의 1 해주면 어떻게 하면 돼? 루트 씌워주면 되잖아. 루트가 2분의 1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K는 A의 C분의 1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루트 3은 뭐예요? A의 2A분의 1이에요. 또 5는 뭐예요? A의 뭐요? B분의 1이잖아요. 됐니? 자, 곱해봐. 지수 더하기야. 더하기야. 곱하면 이게 A의 2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고요. 곱하면 지수 더하기죠? 얘가 얼마라고요? K인데, 얘가 뭔데? K인데, 그 K가 얼마라고요? A의 C분의 1에서 얘랑, 얘랑 어때요? 지수가 똑같으니까. 같죠? 얘랑이랑 똑같, K 끝. 뭐 구하래? K제곱. 25, 3. 끝. 그렇게, 예, 뭐, 지수법칙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겠어. 어렵지 않죠? 어때? 준호야, 어때? 이렇게 쉬운 걸 틀렸어. 그지? 자, 28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자, 뭐 30번 해요, 말아요? 뭐 원하면 해드리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엄청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네요. 뭐 29번은 해드리고, 29번까지 하면, 예,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연필 7자루와 볼펜 4자루가 있대요, 지금.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할 것. 연필끼리는 구별하지 않고 볼펜끼리도 구별하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볼펜, 같은 종류의 연필이라는 얘기죠.
같은 종류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같은 종류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뭐라고요? 아니, 뭐야? 같은 종류의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종류의 상자에 넣어요. 뭐라고요? 말해봐요. 뭐라고? 어? 말해, 뭐라고? 자연수의 분할. 여기서 이렇게 목까지 차올랐는데 참았어요. 예. 자연수의 분할은요, 같은 종류의 공을 같은 상자에 담는 경우의 수죠. 자연수의 분할은. 뭐예요? 중복 조합입니다. 중복 조합이에요. 우리 저기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복조합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가 다른 종류의 공을 같은 상자에 담는 것이 집합의 분할이었고, 같은 종류의 공을 다른 상자에 담는 것. 물론 뭐 빈 상자 있다 없다는 구분해 줘야 돼요. 일단 얘는 중복조합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여학생이 각각 받는 연필의 개수는 서로 같대요. 자, 일단 연필 몇 자루요? 연필 7자루. 그 다음 볼펜 몇 자루? 3자루가 있대. 여학생이 받는 연필의 개수 같아야 되고 남학생이 받는 볼펜의 개수도 같아야 된대요. 조건. 자, 거기에다가 여학생은 연필을 한 자루 이상, 여기 봐봐. 뭐라고 써 있어? 개수는 같은데 한 자루 이상. 볼펜이 개수. 볼펜을 받지 못하는 여학생이 있을 수 있다. 볼펜은 상관없네? 연필만 신경 써야 돼? 한 자루 이상인데 같은 개수여야 돼? 다르면 안 돼? 남학생은 볼펜을 한 자루 이상?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리고 연필은 받지 못해도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학생, 남학생, 얘네를 반드시 뭐? 연필 몇 자루 이상? 한 자루 이상 받아야 되니까 뭐 한 개씩 주고 시작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개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네가 한 개씩 받을 때랑 연필을 두 개씩 받을 때랑 연필을 세 개씩 받을 때랑 네 개씩은 못 받죠. 네? 여자 세 명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셋셋셋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학생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볼펜의 개수를 같아야 되죠? 그럼 볼펜은 한 자루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남학생들이 볼펜을 한 자루, 한 자루 이렇게 받을 수 있겠고, 얘도 한 자루, 한 자루 이렇게. 두 자루 돼요? 에? 볼펜이 봅시다. 아, 네 자루군요. 그러면 남학생이 볼펜을 이렇게 두 자루씩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쵸? 맞잖아. 그럼 이제 여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여학생 3명이에요. 자, 여학생 3명. 뭐라고 쓰지? ABC. 얘네 반드시 연필을 하나씩 받았어요. 이제 뭐 받아야 돼요? 볼펜. 근데 얘네 볼펜 몇 개 받았죠? 하나씩 받은 상태예요? 그럼 두 개 날라갔네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볼펜 두 개 남았죠? 몇 이상? 볼펜은 상관없어요. 그쵸? 그럼 이제 남학생들은요, 남학생 뭐로 하죠? 알파벳타?
알파베타? 남학생들은 이제 볼펜을 받은 상태에서 연필 가지고 노는데 연필이 이제 몇개 남았죠? 네개 남았죠? 7개 중에? 3개 썼으니까 4개. 자, 요렇게 한 쌍. 그럼 중복적 어떻게 돼요? 뭐 곱하기 뭐? 몇 H 치면? 3H 곱하기 2H 4 이렇게 됩니다. 다음 그 다음 연필을 하나씩 받았는데 남자애들이 볼펜을 4개씩 받았어? 야 그럼 볼펜 남았어 안 남았어? 볼펜 줘 못 줘? 못 줘. 그럼 뭐만 하면 돼? 얘네들 연필만 몇 개를. 그치? 요런 경우가 있더라. 다음. 자, 연필을 7개를 둘둘둘 나눠서 연필 몇 개 남아? 한 개 남았지? 그 한 개를 남학생들한테 몇 개? 한 개를 줄 거고 여학생들한테 이제 뭐 줘야 돼? 볼펜이 몇 개 있어? 두 개 남았네. 그럼 몇 곱하기? 3H2 곱하기 몇? 2H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또 야, 얘네 둘둘이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네들 둘둘둘이니까 몇 개 남았어 연필? 한 개. 그러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연필 몇 개? 한 개를 나눠 가지는 2H 몇?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해서 이 네 개 뭐하면? 더하면 답이에요. 이렇게. 그쵸? 3H 얼마죠? 4C 곱하기 2H4 얼마죠? 54. 2H4 얼마죠? 3H 얼마예요? 2H 얼마죠? 2H 얼마죠? 얘 몇이에요? 65 62 다 더해주세요. 42에다가 7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네. 29번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해됩니까? 여러분 너무 확 닫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 지호야 어? 30번 하고 싶지 않아? 어? 하지마. 할게. 네, 30번 보시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예, 완전 좋죠? 예, 마지막 문제 하고 끝나겠습니다. 응? 아니에요. 4차함수고요. 4개의 수 마이너스 1, 0, 1, 2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여러분 그 기억하나? 1차함수 1차함수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기억나요? 1차 함수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다. 왠지 알아? 왠지 알아? 1차 함수 x에 관한 몇 차식이죠? 등차수열이 n에 관한 몇 차식이죠? 1차식이에요. x 대신에 n 넣으면 등차수열이야. 어?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n 앞에 있는 게 뭐라고? 공차야. 그럼 당연히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공차가 되는 거야, 이거. 알겠어?
등차수를 하면 몇 차식이야? n에 관한 2차식. 그래서 2차 함수랑 뭐랑 연관지어가지고 등차수의 합이랑 연관지어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 기출문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어? 그래서 얘는 등차수열이란 말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이 4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어떤 관계야. 4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인데, 봐봐. 이 4차 함수의 F-를 F0, F1, F2. 간격이 다 몇이야? 1이지. 간격이 1이지. 간격이 1이면서 그게 무슨 수열이래? 그럼 어디 위에 있다는 거야, 저 네 점은? 한 직선 위에 있다 이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등차수, 1차함수. 결국에 이 문제는 4차함수, 최고창의 계수가 1인 4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뭐 기울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모르겠어. 지금 모르겠다고. 어쨌든 뭐 그냥 플러스로 할게. 거기에 x가 몇? 몇부터 나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 네 점이야. 이게 네 점이고 이게 4차함수 위에 점이야. 이 네 점이 4차함수 위에 점이야. 최고창의 계수 몇인? 1인. 그래서 이놈은 결국에 뭐 이러한 4차함수를 대강 그려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대강 그린 거야. 어? 최고창 계수 1이니까 이렇게 W 모양으로 한 거야. 그리고 이 마이너스 1, F-1에서의 뭐?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쉬었냐? 네. 이런 씨. 솔직하게 많이 쉬었어? 이렇게 쉬었지? 뭐 대강 봅시다. 이런 접선 또 이쪽에서의 뭐 이렇게 접선 이 있다 이거야. 그지? 이게 그 말 아니야? 어디서 만나? 여기 몇 콤마 몇이래? K콤마 0이래. 그러면서 F2K는 뭐 20이고 F4K는 얼마니까 답 구하래. 어? 최고창의 계수가 1인 4차함수. 얘가 누구랑 만나? 1차함수랑 만나. 얘들아. 얘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야. 왜 등차수열이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어떠니까? 일정하잖아. 증가하는 양이 일정한 거야. 증가하는 양이 일정한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F-1이면 얘는 여기서 몇 더하면? D 더하면 얘고 또 D 더하면 얘고 D 더하면 얘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1차 함수 Y는 뭐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자. D가 뭐야? 공차라니까? 등차수열이라며. 그치?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면 얘가 누구랑 만나? 4차 함수랑 만나? 만나면 어떻게 두라고? 같다고 둔 거야. FX랑 누구랑? 1차 함수랑 이렇게 같다고 둔 거야. 그럼 얘랑 만나는 게 몇 개고? 네 개고? 그 네 근이 뭐야? 밑에 네 개야. 그렇겠지? 그래서 얘는, 어우, 재미없어. 벌써 막 관심이 없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 우리 맨날 하던 건데. 자, 얘는요. 근이. 네 개면서 최고차항 계수 몇이요? 1이라니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쓸까? 최고차항 1에 x의 모, x 플러스 1의 모, x 마이너스 1의 모,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맞잖아. 근이 네 개. 그러면서 저기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k, 0이니까 뭐 k를 넣어주면 0이 되는 k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접선이죠. 여기에서의 접선이죠. 우리 뭐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거든요. 미분에서 뭐 넣어? 마이너스 1 넣으면 기울기죠. 미분에서 뭐 넣어? 2 넣으면 기울기죠. F-1, F 여기 2,F2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볼게. 같이 넣어봐야 돼. 뭐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가 보자. F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어디 갔어? 얘가 얼마라고요? 넣어봐. 그럼 F1이 뭐란 얘기야? F-1이 뭐란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D 플러스 N.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 플러스 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 몇 콤마 몇이에요? 0,n이겠죠 당연히. 안 그래요? 여기다 d도 해봐. 공차 d도 해봐. 뭐야? n이잖아. 그럼 얘는 뭐 되겠어요 당연히? 0, d, 아 0,가 왜 나와? 1, d 플러스 n이죠. 웃어? 자, 얘는 뭐고요? 2, 뭐 되겠어요? 당연히 2D 플러스 M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안 그래? 뭐 당연한 거 아니야. 2 넣어봐요. 선생님 말처럼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점에서의 기울기 구하려면 또 미분에서 뭐 넣어야 돼요? 미분에서 뭐 넣어야 돼요? 그걸 넣어야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접선을 구해야 될 거 아니니? 좀 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이거 미분하면요. 자, 이거 미분해 볼게. 자, 나 이거 미분한다. 자, 미분하는 거 봐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자, 얘 미분해 볼게. 어떻게 돼? F 프라임 X 마이너스 D. 맞아? 맞지? F 프라임 X 마이너스 D 얘는 0. 그럼 얘는 미분하면 무슨 미분이야? 곱의 미분. 이거 네 개 해야 돼. 점점점 됐지? 됐잖아. 됐지? 됐잖아. 잘했지? 여기다 뭐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그게 기울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아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써.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D 해서 마이너스 D든 이렇게. 그치? 이거 미분하면 곱의 미분이라 다 0대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다 0대다가 자 얘만 어떻게 된 거야? 미분했어. 그치? 나머지 그대로. 여기다 뭐 넣어?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뭐 돼요? D 마이너스 1이 돼. 그지? 기울기. 계속. 그럼 F 프라임 뭐는? 2 해줘야 돼 또. 그러면 또 똑같이 D는 있고 마이너스 D는 있고. 자, 미분을 해. 곱의 미분 네 개 하겠지, 그지? 얘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미분하고 나머지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를 몇 대 입하면? 2대 입하면 얘만 미분한 거 남어. 얘 미분하고 남은 게 얘야. 2 넣어봐. 2, 3, 1. 어? 그럼 몇이야? 6. 그럼 뭐 돼? F 프라임 2는 뭐야? D 플러스 6이네. 그쵸? 맞지? 결국 이 자식은 어떤 자식?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접선은 기울기 뭐해? 기울기 뭐해? X 빼기 빼기를 뭐야? 빼기 D 플러스 N이고요. 맞죠? 접선. 그리고 어느 자식? 자식은 Y는 그 나 혼자 그냥 놀고 있는 거 아니지? 네. 준호야 팔짱 끼고 뭐 심사하니? 어디까지 까먹었네? 기울기 뭐? D 플러스 6에 뭐? X 마이너스 2 F2가 2D 플러스 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어딜 지나? 얘가 어딜 지나? 둘 다 K,0 지난대잖아. 이렇게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D 플러스 6 및 D 마이너스 6부터 D 마이너스 6 K 플러스 1 마이너스 D 플러스 N은 0 하나 나오고요. 그죠? 또 D 플러스 6 K 빼기 2 플러스 2D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K든 뭐든 구하는데 당연히 K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K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K가 구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K가 구해집니까? 자, 봐봐. 생각해봐. 같이 생각하자. DK-6K 어? DK 플러스 6K 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해? 더해볼게. 그럼 둘을 더하면 너무 짜증나. 없어지는 게 없거든. 야, 식을 왜 더하고 있는 건데? 아니! 더해서 뭔가를 얻을 수가 지금 있겠지, 그지? 준호가 뭔가 얻을 수 있겠는데. 아, 근데 딱 봤는데 난 이거 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씨. 더하라고 하니까 짜증이 확 나네. 어? 저게 왜 이렇게 오바해서 웃어? 너 방청객 아니라고 했지, 내가? 무슨 알바를 나왔나, 씨. 오늘따라 오버해서 웃네, 서진이가. 뭐 돈이라도 지어주길 바라는 건가? 자, 이거 뭐 하라고요? 빼라고. 그럼 봐봐라. D 빼기 6에서 D 플러스 6을 빼면 뭐냐? 마이너스 12K. 그지? 전개해서 빼봐, 니들이. 내가 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하겠어. 그리고 D 빼기 6 곱하기 1에서
D 플러스 6 빼기 2. 그럼 얘는 잘 봐. D 마이너스 6 마이너스 D 플러스 N이고 이거 없어지지, 그지? 요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12에 요거 플러스 2D 플러스 N만 남으면 이거 없어지지. 빼봐. N 없어지고 빼면 뭐야? 어? 빼보라고. 3D. 아 이거 빼보라니까. 뭔 3D야? 어 너무 이상했나? 그래서 어 뭐죠? 아 까먹었어요. 어 플러스 6. N 없어지고 얘가 몇?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K 뭐요? 6. K 얼마요? 2분의 1이 이렇게 나와요. K가 2분의 1. K가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K가 구해지고 그 준호 말처럼 이 상태에서 더하면 N과 D에 관한 식이 뭔가 나오겠네. 어? 어 더해도 돼. 더해도 뭔가 얻어질 거야. 어? 뭐 어쨌든 간에 K가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거요 생각해 보세요. 간격 같죠? 간격 같죠? 이거 얘 넘겨서 이렇게 는 0이잖아요. 는 0이잖아요. 그럼 얘는 0이랑 똑같잖아요. 내 말 잘 들어야 돼. 얘는 0이랑 똑같잖아요. 표정 이상해요? 아 표정 좀 풀고. 그러면 내가 fx는 dx 플러스 n을 이항해 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요 그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간격은 어떻고 같아. 그러면서 4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걸. 어 여기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간격이 같잖아. 일단 등차수열이고. 그럼 여기에 뭐?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 뭐?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나겠어? 아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 아씨 떨어졌네. 요렇게 요렇게 나타나는 거죠 결국에. 맞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얘네들이 어디겠어요? 가운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같다고 놓으면 이렇게 된다. 어 지금 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와 같다.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뭐와 같다? 이 접선의 미분계수 어때요? 같겠죠? 예, 그런 것까지 알아두면 더 좋죠. 맞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 계산 안 하고도 K가 2분의 1 해도 돼요. 저거 좀 알면. 얘를 같다고 놓고 정리해서 저렇게 써놓으면 분명히 어디 떨어질 거다? 가운데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2분의 1이 나와요. 예,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K를 구했어요. K가 몇이에요? 2분의 1이에요. 그럼 K가 2분의 1이면 F1이 얼마라고요? 아, 또 F1이 21. 나 이거 지워도 되나? K 2분의 1 지울게. 어? 여기 좀 자리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지운다? 지워도 돼? 안 되면 얘기해. 돼요. 자, F1은 20이고요. F 몇 구하래요? 2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그쵸? 아, 괜히 좋았네? 자, 그럼 여기에서 F1 얼마죠? F1놈은 얘 뭐죠? 0이죠. F1 얼마예요? 불러보세요. F1 얼마예요?
D 플러스 N이죠? 왜 그래? 이거 0이니까 얘 넘기면 그지? 1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자 2 넣어볼게 F2는 뭐 돼요 그럼? 2는 0이고 2D 플러스 N 그죠? 얘가 20이니까 니네한테 뭐 구하래?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아 씨 괜히 지웠네 주노말들 아까 더 했으면 좋잖아 식 하나 더 나오고 그지? 어 그래서 여러분이 쓴 걸로 한번 불러주시면 뭐 돼요? 어 K 넣은 거 한번 불러주세요 아까 썼던 거 두 개 두 줄 D 플러스 2N 18 D 플러스 아 쓴 거예요? 어 D 마이너스 6 아 잠깐만 D 플러스 2N이 얼마라고요? 18 이거 구했어요? 네 K에다가 넣어서 K에다 넣어서 이걸 구했대 아까 식에다가 K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이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얘네들이 뭐 가능해? 열리 자 D 플러스 N 얼마요? 뭐예요? 빼 N 얼마요? N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2 넣어주면 D 얼마요? 22였네 그래서 대입할게요 자 D에다 20이 넣으면 얼마고 N이 몇이래요? 한 몇이에요? 42였다 이렇게 여러분 21번 문제 정리가 됐고요 아 아까 2분의 1 대입한 거? 2분의 1 대입하면 이게 나온대 여러분 대입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지? 2분의 1 대입 정도 지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꼭 2분의 1 넣고 아 잠깐 2분의 1 넣으라고 준우야 지금요? 왜 덮어? 어 그지? 어 다들 거기다가 2분의 1 넣어서 이거 나오는지 한번 봐봐 답 42번 맞겠지 니가 계산 잘했으면 예 그래서 여러분 30번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9월 모의고사였고요 막 너무 어려워서 막 관장할 것 같은 거 있나요? 아니죠 그쵸? 열나 짜증나는 거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했고 오답노트 만드시고 6월, 9월 중심으로 그동안의 모의고사들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수능시험 잘 보면 됩니다. 이번에 뭐 잘 봤건 못 봤건 수능 잘 보면 된다.